테나시아 노규민 기자가 매주 영화 관련 이슈와 그 안에 숨겨진 1mm,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합니다. 노규민의 시네락. 다널 위해서야.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푼젤엔 과잉보호 모친이 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친엄마 행세를 하며 라푼젤을 조종한 납치범이자 사기꾼 고델이죠. 고델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라푼젤의 머리카락이 필요했고요. 고델은 라푼젤을 납치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 성 안에 가둔 채 세상과 단절시켰죠. 또한 고델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 라푼젤에게 바깥은 매우 위험하고 사람들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욕심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다 너를 위해서라며 딸을 걱정해주듯 말하죠. 라푼젤은 양의 탈을 쓴 고델이 그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을 뿐입니다. 지난 4월 배우 서예지가 전 연인이자 배우인 김정현을 조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이때부터 가스라이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 작가가 연출한 스릴러 연극 가스 등에서 유래된 정신적 학대를 일컫는 심리적 용어죠. 연극 가스 등은 1944년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그레고리 안토는 폴라 엘퀴스트를 유혹하지만 사실 런던에 있는 그녀의 집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안토는 10년 전 보석을 훔치려다 실패해 폴라의 이모를 죽인 살인범이죠. 그는 밤마다 폴라의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데요. 의심을 피하고자 폴라와 주위 사람들에게 그녀가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안토니 밤마다 보석을 찾는 동안 가스 등 불이 약해졌고, 폴라는 이에 이상함을 느끼지만 모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폴라는 스스로 미쳐가고 있음을 깨닫고 피폐해져 가죠. 서예지 가스라이팅 논란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MBC 드라마 시간 제작 발표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포토타임을 위해 여주인공 서연이 상대 배우인 김정현에게 팔짱을 끼려고 했는데 김정현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것도 똥 씹은 표정으로 말이죠. 또한 원활한 촬영을 위해 서연이 김정현 옆으로 다가서면 그는 한 걸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에는 수많은 기자와 관계자들이 있었죠. 극중 커플로 등장하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김정현은 당시 배우 서예지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김정현은 남자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12회 만에 중도 하차에 파장을 일으켰죠. 그리고 2년 뒤, 한 매체는 서예지의 조종으로 인해 김정현이 서연과의 스킨십을 거부했다며 시간 대본 일부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재구성해 공개했습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서예지는 김정현을 향해 딱딱하게 대해라 라고 주문하고, 김정현은 딱딱하게 대했다 라고 보고합니다. 특히 서예진은 대본이 나오면 로맨스 없게, 스킨십 없게 잘 바꿔서 가라 라고 요구하죠. 이에 김정현은 무조건 알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보도 이후 서예진 측은 업계에서 연인 사이인 배우들 간에 흔히 있는 애정싸움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얼마 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TVN 알쓸범잡에 출연해 가스라이팅의 시작은 언제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나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지. 얘기해봐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예지와 김정현이 과거 교제 당시 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소개됐는데요. 해당 문자에는 오늘은 어떻게 했는지 말안 해? 행동 잘하고 있어? 기분 나쁘거든? 사진 찍어 보내봐. 나로 인해 자기는 행복하지? 날 그러니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 박사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를 보면 끊임없이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상대는 명령과 지시를 하고 판단을 내린다. 라고 두 사람이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사이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오 박사는 의도치 않게 가스라이팅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충고하는 건지 가스라이팅인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화에서나 현실에서나 가스라이팅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과연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해서인지 자신의 과한 욕심일 뿐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을 수도 있는 영화 관련 여담을 들려드립니다. 노규민의 시네락.